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외과의 안태성입니다. 오늘 제10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암센터 심포지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암센터가 생긴 지 벌써 10년이 넘어섰고, 이번에 10번째 심포지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암센터 심포지엄 개회 인사로 우리 백무준 교수, 암센터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암센터 암센터장을 맡고 있는 백무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은 저희 암센터가 개소한 지 10주년이 올해 되는 해이고, 또 이번 심포지엄은 그 암센터 개소 1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심포지엄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원래 저희가 해마다 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태 때문에 저희가 암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또 저희 암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제가 극복하고 이렇게 암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암센터 심포지엄 개최에 크게 도움을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응원해 주신 저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병원장이신 이문수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심포지엄은 사실 해마다 이렇게 해왔던 심포지엄이기도 하고, 나름 저희 암센터와 함께 이렇게 계속 발전해 왔던 그런 심포지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아마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심포지엄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심포지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그리고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혹시 또이 내용을 뭐 보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이 내용을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이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원은 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이 심포지엄에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참여도 가능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 보시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고 10주년 그런 심포지엄에 걸맞는 그런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프로그램과 함께 충분히 많은 암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새로운 정보, 최신 정보, 지식을 습득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좌장으로, 그리고 연좌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 모든 교수님들,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즐거운 그리고 유익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년간 계속 암센터를 위해서 분골쇄신하신 암센터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이 행사를 위해서 축사를 위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병원장님이신 이문수 원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인데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 할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에서 기꺼이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암센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여러분과 함께 자축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아주 소중한 시간이 이어질 걸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자께서 우리 백무준 암센터장님을 말씀하시면서 분골쇄신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10년 동안 우리 암센터를 이어 오신 우리 백무준 부원장님 그리고 암센터 소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를 그리고 성과를 이루어온 데는 여러 교수님들의 협조가 있으셨고 진료면이나 연구면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이종승 교수님을 비롯해서 의생명연구원 심스에서도 아주 전폭적인 도움을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병원 그리고 순창대학교 천안병원의 암센터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문틈 사이로 세월이 휙 하고 지나간다는 느낌을 안다는 극구광음이라는 말이 지나가는 옛말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세월이 흐르는 걸 보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기도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것처럼 느꼈는데 이제 10년이라는 역사를 암센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거와 발맞춰서 오늘로부터 딱 한 달 뒤에 저희 병원은 드디어 새 병원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갖게 되고 또한 같이 2024년에 개원되는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설계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설립자이신 향설 박사님의 100주년 기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해인데 우리 암센터 10주년 기념을 맞아서 이런 심포지움을 기념 심포지움을 갖게 된 데 정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성장해 주셨지만 학문적으로는 더욱 겸손하고 또 암센터의 운영면에서는 파격적 혁신이 있는 그래서 학문적 겸손과 파격적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암센터 그런 암센터가 순창대학교 천안병원의 암센터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더욱 빛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 그리고 더 많은 협조 그리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암센터의 심포지움이 정말 귀한 시간이 되고 소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래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안에서 연결을 하시면 나중에 응답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링크는 본 행사가 끝날 때 마지막 세션이 끝나고 클로징 리마크까지 끝난 뒤에 10분간만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그 10분 뒤에 닫히게 되고 문제는 OX 퀴즈로 각 세션 중간중간에 제출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절대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쉬운 문제로 제출이 되니까 참여하시고 마지막 세션에 응답을 해주시면은 추첨하여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스페셜 액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좌장은 우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신장내과의 길효욱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아마 우리 그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요즘 진료를 보시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자기 질병에 대한 질문보다는 백신을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얘기로 한 2, 30분씩 끌고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서 힘드실 건데 특히 암을 보시는 분들 또 케모를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백신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스페셜 렉처는 전민엽 교수님입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계명대학교를 나오셨고 아산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셨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런 캔서와 COVID-19에 대한 관계와 또 백신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저희가 이제 더욱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캔서 환자들한테서 코비드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핵심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음모론도 있고 뭐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코로나19가 독감보다 덜 심한 건데 이걸 뭐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또 제 주변에 꽤 많이 있어서 좀 팩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요거는 이제 CDC에 들어가면 이제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작년 1월, 2월 요럴 때는 이제 미국 쪽에서 독감으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이제 일주일에 한 400명씩 이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캐나다에 이제 연수를 가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쪽에 이제 감염 의사들한테 이렇게 코로나의 경각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면 자기네들은 독감에 더 신경을 쓴다면서 이렇게 코로나 뭐 그렇게 무섭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2월 말이 지나고 3월 달이 되면서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 이제 코로나 환자가 이제 북미에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락다운을 시작해서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모든 공원과 심지어는 동네 놀이터까지 다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아무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북미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그런 반대. 보면은 이제 그 시기부터 이제 코로나 환자가 엄청나게 사망을 해서 단 일주일 만에 독감으로 사망한 환자 1년치 사망치를 다 갱신해 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4월 달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지금까지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독감으로 인한 환자 사망은 이제 별로 없는 반면에 코로나 환자는 미국 내에서만 일주일에 뭐 2만 명씩 사망하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 도입되면서 이제 사망률이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파견을 가보면 되게 멀쩡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했던 환자분이 그냥 화학약품을 마시고 냄새를 못 맡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다른 증상 아무것도 없고 코로나 양성 나와가지고 이제 격리된 그런 분이 계셨고요. 또 저희 병원에 이제 중증 환자를 많이 봐서 인투베이션을 하면 이제 거의 다 사망하시는 그런 또 양상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많을수록 사망률이 엄청 높고 젊은 사람들은 뭐 경하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감과 코비드-19의 그 사망률을 이렇게 비교 연령에 따른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뭐 독감은 젊은 사람들 거의 다 사망을 안 하고 특히 이제 2009년도 신종플루 때 우리나라 사람들 600만 명이 타미플루를 그 의심 증상으로 먹었었는데 사망자가 한 1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심하게 아프면 병원에 와서 독감을 진단받으니까 독감이라는 별칭이 붙었겠지만 신종플루 때 온갖 검사를 다 해버리니까 대부분 괜찮다는 거죠. 그런 정도인데 코로나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긴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독감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무서운 병이다. 객관적인 자료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 그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의 경제학 교수로 이렇게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 더 이렇게 사망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주장을 처음에 이렇게 하셨다가 좀 더 찾아보더니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CDC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몇 년치 자료를 보는 건데 주로 겨울철에 이제 사망이 증가하고 이게 이제 살짝 물결치듯이 이렇게 오다가 이 코로나가 유행하면서는 이 파란색만큼 훨씬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예년보다 더 많이 사망하는 이런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제 백신이 이제 도입되면서 사망률이 줄어드는 게 그 미국의 현재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그래프에서 한 8mm 정도 되는 요 길이가 만 명이 사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만 2만 명씩 또는 만 명씩 사망하는 추가로 평소보다 추가로 더 사망하는 이런 무서운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이제 캔서 환자들한테는 어떠냐 했을 때 이제 코어트 스터디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한 1000명 가까이 대상으로 이제 코어트 스터디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들을 보면은 퍼포먼스 스테이터스를 모르는 분도 좀 계시지만 이제 대부분은 제로 또는 원 정도로 퍼포먼스가 괜찮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가 됐고요. 그랬을 때 17%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한 달 내에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신 분이 121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별로 보면 75세 이상은 그 코로나에 이제 감염됐을 때 25%가 사망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 사회에서 그 보이는 사망률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캔서 환자분들은 더욱더 코로나에 취약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사망하는 위험 인자를 분석해 봤을 때 이제 당연히 연세가 많을수록 그렇고 또 남자분이 좀 더 그랬고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담배를 끊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이 있을 때 또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캔서 케모세라피를 받고 있을 때 더 예후가 좋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이제 위험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암센터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질환별로 COVID-19으로 사망하는 정도가 어떤지를 보게 되면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하트 디지였고 캔서도 일반인들에 비하면은 훨씬 높은 그런 이제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 독감보다 별거 아닌데 난리치는 게 아니고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 독감보다 덜 위험한 경우도 많고 30-40%가 무증상으로 넘어가지만 이 고령인 분들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은 더욱 위험하다. 그래서 75세 이상의 암 환자분들은 4분의 1이 한 달 이내에 코로나로 감염이 되면 사망하신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이고요. 항상 저는 투사적인 체질이라서 모든 정권과 싸우는 그런 쪽이어서 친정부 성향이 아닌데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에서는 안 걸리고 광복절 집회에서만 걸리는 거냐 뭐 이런 이제 그 글들이 이제 인터넷에 보면 많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작년 1월달, 2월달 요럴 때 미국의 감염 의사들은 북미의 감염 의사들은 마스크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스크가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 마스크가 별로 없기도 하거니와 손만 잘 씻으면 된다는 식으로 마스크를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것이 1년 동안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서 다 증명이 되고 있죠. 게다가 마스크를 잘 쓰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독감도 안 걸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자가 마스크를 안 쓰고 말을 하거나 뭐 굳이 기침을 하지 않더라도 바이러스가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이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열의 아홉은 전염이 된다는 거고요. 양쪽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전염이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그 직원분들 중에 코로나에 이제 부지부식간에 이제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다행히 다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노출된 수십 명을 이렇게 쭉 관찰을 하지만 다들 무증상으로 지나가고 뭐 PCR 검사도 음성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괜찮은 것들을 이제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스크를 제대로 썼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될까? 요거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덴탈 마스크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근데 이제 어쨌든 미세 입자를 차단하는 거는 KF94가 제일 낫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KF94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저도 열심히 KF94만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긴 쓰는데 코와 입을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흔히 이제 턱스크라고 하는 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코스크라고 코를 내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제대로 안 쓰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안 쓴 거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코와 입을 다 커버하고 그다음에 특히 코 부분을 잘 눌러줘서 다른 안 좋은 입자들이 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환자 진료하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모여 계신 모여 계시는데 요즘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 마스크를 벗고 뭐 모관을 들다 본다든지 하는 일은 잘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는 분은 이런 페이스 쉴드랑 모자랑 마스크랑 이렇게 다 착용하고 진료보는 그런 개원과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기랑 코로나를 구분할 수가 없기 임상 증상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호흡기 증상자를 진료할 때는 이런 보호구도 잘 착용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무서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은 현재 의학적으로는 백신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급조된 백신이다.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팩트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유전학에서 이제 DNA가 메신저 RNA로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되고 그다음에 프로테인으로 트랜슬레이션 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기존의 백신들은 이 단백질을 투여하는 식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된 백신은 mRNA를 투입하거나 또는 이제 아드노바이러스의 DNA를 빌려 가지고 거기에 이제 mRNA를 넣어서 인체에 접종하는 식으로 단백질이 형성되게 하는 그런 약제로 이제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그 작용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오른쪽은 그 화이자 백신이고 왼쪽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작용 기전인데요. 메신저 RNA 그 화이자 백신은 메신저 RNA를 라이포좀에 넣어서 우리가 이제 암비좀이라고 항진균제 했을 때 쓰는 것처럼 이제 라이포좀에 넣어서 이제 투여를 하면 메신저 라이포좀은 그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파고사이토시스를 엔도사이토시스를 잘 일으키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메신저 RNA가 이제 쭉 프로테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유전 물질이 핵 안으로 들어갈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메신저 RNA 백신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몸의 유전자가 변형될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라고 이론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형성되면 일부는 이 프로테오좀의 분해가 돼서 이 MHC1 쪽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돼가지고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스파이크 프로테인들은 이제 세포 밖으로 유출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면역 세포들이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엔도사이토시스를 해가지고 프로세싱이 일어나면 MHC2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되고 이 경우는 안티바디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룰라 이뮤니티와 휴머라 이뮤니티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차이점이 이제 라이포좀으로 넣는 게 아니라 아드노바이러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준다는 게 이제 차이점인데요. 이 아드노바이러스가 이제 이 바이러스에 뭐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중화시켜 버려 가지고 제대로 못 들어온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드노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침팬지나 다른 어떤 조작된 아드노바이러스에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맞아보니까 좀 열도 많이 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인데 일단 이제 제대로 작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화이자 백신과 마찬가지로 메신저 RNA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역시 면역 반응을 잘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혀 새로운 건 아닌 것이 이제 그동안에 뭐 독감이라든지 지카라든지 또는 CMV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신저 RNA를 계속 연구해 왔었기 때문에 계속 해왔던 건데 이제 연기설만 좀 바꿔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빨리 생산이 가능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항상 임상 연구할 때는 이제 윤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IRB에서 시간이 좀 딜레이되는 부분도 있고 심사받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이제 심사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다음에 메신저 RNA 백신은 연기설만 만들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1년 이내에 백신이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급조됐다고 보기는 어떤 에비던스가 좀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임상 연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2만 3천 명, 파이자는 4만 4천 명, 뭐 모더나는 3만 7, 8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암 환자 그 케모세라피를 뭐 전문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전공의 때 이렇게 보면 신약 연구를 할 때 뭐 이렇게 대상자가 이렇게 만 명, 2만 명씩 대상으로 항암제 신약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하면 훨씬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약 연구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대상으로 했는데 임상 연구가 급조된 거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항암제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의학적인 추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백신을 맞고 나서 좀 어떤지 보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쭉 계속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1월 8일을 기점으로 환자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뭐 이스라엘은 1월 17일 정도를 기점으로 환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요즘 다시 막 늘고 있죠. 이 차이점은 결국 백신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론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애니제임 등 논문 나온 것을 보면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이자 데이터를 보면 백신 안 맞은 60만 명과 백신 맞은 60만 명을 비교해 봤을 때 2차까지 맞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중증으로 가는 것을 이제 92% 막아주고 그다음에 이 PCR에 양성 나오는 것도 92% 막아주고 입원도 87% 줄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전체 인구가 이제 500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 한 5분의 1 정도가 백신을 맞았고 화이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를 거의 한 반반 가까이 이렇게 맞았습니다. 했을 때 두 백신 모두 다 그 한 백신 1차 맞고 4주 정도 지나니까 이 코로나로 입원하는 것을 뭐 한 85%에서 95%로 이렇게 줄이는 효과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상당히 효과가 이제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제 의료진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20대라서 코로나 걸려봐야 괜찮은데 백신 맞고 위험에 빠지느니 안 맞고 버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를 위해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걸렸는데 환자가 뭐 마스크를 잘 안 쓰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노출이 돼버리면 내가 보는 환자는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환자분을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게 필요하다 라고 이제 의료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기존의 연구하던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생산이 가능했던 거고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없는 게 없죠. 아나필라시스 없는 약이 없고 마찬가지로 백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맞고 사망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코로나나 아드노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면 똑같은 문제가 생겼겠죠. 백신은 오히려 병독성을 일으키는 부분들 좀 빼고 드린 거기 때문에 덜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그 병독성까지 다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분들이 과연 괜찮았을까
라고 좀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좀 맞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백신 맞고 나서 자기는 괜찮다고 이렇게 마스크 제대로 안 쓰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백신 1차 맞고 나서 감염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역은 계속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한 1월 달, 2월 달만 해도 이 기존의 그 화이자 백신을 맞고 나서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이 트랜스미션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CD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난논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4월 2일자로 좀 바뀐 게 백신을 2차까지 다 맞고 2주 이상 지난 경우를 이제 풀리 백시네이티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경우에 위험군이 아닌 그 두 사람이 만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위험군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 환자분처럼 고위험군일 때 이 백신을 안 맞은 경우에 내가 백신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만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100% 예방하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 95명은 예방이 되지만 5명은 부지불식간에 걸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환자분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위험군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권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모이지 말라. 그래서 그게 광복절 집회가 됐든 민주노총 집회가 됐든 많이 모이지 말라라는 거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왜냐하면은 백신 다 맞고 마스크를 벗고 이제 만났다. 그래서 1,000명이 만나면 50명이 걸릴 수 서로 전파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만 명이 모이면 500명이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는 잘 착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두 번 맞고 면역력이 다 생겼다고 하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 4월 2일자로 미국 CDC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 코로나는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물론 뭐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단 의학적으로 우리는 의사니까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정말 무서운 병이다.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제가 이렇게 코로나에 걱정할 때 자기는 독감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 이야기했던 그 감염 저의 이제 PI 했던 교수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3개월 만에 저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힘들다. 진짜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자존심 있으니까 네 말 들을 걸 그랬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힘든 시기라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마스크가 있었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셨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버티는 건데 물론 이제 민생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유럽 쪽은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협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망을 하고 특히 이제 유저지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미권에 의사 면허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지원을 하면 코로나 환자 진료보고 해주겠다고 인터넷에 기사가 공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볼까 잠시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 방역이 제대로 안 되면 힘들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맞든 안 맞든 마스크 벗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도록 아직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정민혁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마 유튜브로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댓글창에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하고요. 아마 플로어에서 질문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대신 좀 질문을 드리면 아무래도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 맞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작용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꼭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뭐 HIT 개념으로 이렇게 코아글레이션이 더 생긴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고위험군 환자들한테 백신을 맞았을 때
CBC나 이런 거 팔로우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게 좋을지가 하나 질문이고요. 또 이제 제가 주변에 같은 의사분들 중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나는 열도 없었고 근육통도 없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혹시 항체 형성률의 그런 증상, 부작용이 적은 사람이 항체도 안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스롬보시 생기는 것들이 요 근래 이제 논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안티플레이트리 안티바디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받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이제 사전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백신 맞고 나서 검사하는 거는 뭐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의 직원분들 중에 이제 20대 후반인 분들이 있었는데 그 백신 맞고 멍이 들어서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CBC를 해봤더니 혈소판이 정상인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그 20대의 분이 백신 맞고 스롬보시스가 왔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혈소판이 별로 안 떨어졌던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서양 쪽에서 많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스롬보시스 오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CBC로 괜찮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위험군이 맞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제인데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백신 맞고 나서 다음 날 사망했는데 백신 안 맞았으면 그래도 며칠 더 살든지 한 달 더 살았을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뭐 듣고 보면 또 그럴 듯한데 문제는 그분들이 언제 코로나 걸릴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힘들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도 이제 요양병원에서 많이 맞고 나니까 사망하신 분도 계시지만 요즘 중증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만 해도 환자가 700명, 1000명 나갈 때는 중증 병상이 꽉 찼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병원에 중증 병상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백신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몇만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위험에 빠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약을 백신을 안 쓸 거냐 그건 참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장철 교수님. 네. 그 종양내과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도 학회 차원에서 백신을 맞는 시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일단은 백신을 맞는 게 좋다. 지금 이렇게 가이드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100%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도 항암치료를 스케줄 항암치료를 하고 있을 때 백신에이션을 맞는 타이밍을 어떻게 레코멘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지랑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항암치료를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연세가 정말 많으신 분들이 정말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일로마로 85세에서 이 되게 약한 약이어서 그런지 되게 잘 살고 계시거든요. 잘 살고 계시고 실제로 자기는 사회활동 하나도 안 한다. 집에만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그럼 언제 맞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어떤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답이 있진 않겠지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일단 우리가 BMT 환자 같은 경우는 면역제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면역이 좀 이식하고 이제 골수 이식하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면역 제재가 좀 줄어들 때 그때 이제 코로나 백신 맞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반 이제 그 솔리드 투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날짜에 상관없이 하는데 그 이유가 1차도 맞고 2차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는 백신인 경우는 보통 이제 케모세라피하고 네이더에서 회복될 때 접종하는 것을 그동안 계속 권장이 왔었는데 이게 이제 2차까지 맞아야 되니까 케모 스케줄하고 서로 안 맞아 버리면
결국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캐무 스케줄도 미루기도 좀 그렇고 뭐 그런 면들이 아마 그냥 맞도록 하자는 거고, 실제로 이제 면역 저하자들은 백신 맞았을 때 17%에서 뭐 항체가 생기더라 이런 보고도 있죠. 그래서 면역 저하만큼 항체가 덜 생기는 부분들이, 면역력이 덜 생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마스크 잘 쓰고 집 밖에 안 나가고 지금처럼 계속 살면 괜찮을 수가 있을 텐데, 뭐 손주를 만난다든지 뭐 사회생활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백신을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면 안 맞고 버티는 거고, 좀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몇만 분의 1의 확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거는 이제 각자가 판단하실 문제인데 그런 정보는 전달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간단한 저기 상식적인 질문 좀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주로 그 희생이 되셨잖아요. 근데 실제 백신의 효과를 보면은 이렇게 연세가 좀 많이 들어갈수록 증상들이 안 나오고, 그리고 좀 젊을수록 증상들이 심하게 발현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내용이 이제 신문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이제 좀 궁금은 좀 했는데요. 그게 어떤 그 나이가 들면서 모든 그런 기능의 감퇴로 인해서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증상이 안 나오는 건지, 나이가 든 분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그에 상대적으로 훨씬 강한 그런 그 뭐 발열부터 해서 근육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주변에서 제가 보더라도. 근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데노바이러스 자체가 문제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는 문제가 되고 다른 아데노바이러스는 괜찮으냐라고 의구심이 있었는데, 얀센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든 얀센이든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제 벡터로 이용하면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아데노바이러스에 걸릴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평생 피하고 살 수 있을 거냐,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백신 맞고 오늘 백신 맞았는데 저녁에 MI가 와가지고 사망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분이 감기에 걸렸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심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감기 발생은 더 면역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평생 감기 안 걸리고 살 것 같으면 뭐 백신 안 맞고 버티시는 게 맞겠는데, 그런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젊은 사람들은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노출된 적이 별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열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했고, 40대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좀 그게 줄어드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기존에 아데노바이러스에 이제 얼마나 노출됐을까, 살아온 연륜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확률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데, 화이자 백신이 도입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화이자 백신 맞고 다음 날 MI로 사망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계속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백신 맞고 MI로 사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 그분들이 다른 일로 괜찮았을까를 생각하면 백신과의 연관성을 언라이클리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사고가 나더라도 뭐 9대 1, 뭐 7대 3 뭐 이렇게 하듯이 이 백신이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를 따졌을 때 뭐 1대 99다 이러면은 그걸 언라이클리라고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우리 의학자로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